없이 노래 한 곡조를 뽑는 어르신들. 짐칸에 한가득 실은 가지를 나눠주러 가는 길인데요.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이유는 이들이 가지뿐만 아니라 사랑도 함께 배달하기 때문입니다. 우유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몸은 고되지만 10년째 맛있는 사랑을 배달해서 더 건강해진 어르신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각. 집을 나서는 어르신. 지게를 짊어진 것도 모자라 수레까지 끌고서 대체 어딜 가시는 걸까요? 아, 우리 밭에 가요, 농장에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가 새벽을 엽니다.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어둠을 뚫고 누군가 왔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우리 홍 선생님 오시라고 주고 왔습니다. 밭에 속속들이 도착하는 사람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데요.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농사 지은 지 올해로 10년째라고 합니다. 이들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탐스러운 보라색 가지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굳이 꿉두새벽부터 나와 비까지 맞아가며 열심히 가지를 따는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지 따서 전부 시설에 갖다 주는 거지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30군도 돼요. 이 오시는 날은 안 해도 되시지 않으세요? 안 하면 우리가 편안하긴 한데 이 물건이 가지가 나이를 먹어가지고요 모든 분들이 잡수시는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더 맛있는 채소를 나누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농부가 아니라 30년 공직 생활을 한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런 그 호적 담당, 주민등록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사항을 듣고 그때 해결을 해주고 그 서한문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그때 아주 감동 깊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내가 퇴직을 해서 아 이런 쪽으로 좀 뭘 해주지 않느냐 그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2003년 11명으로 출발한 원주시 실버봉사단 휴경지를 힘들게 개간해 지은 농작물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허리 아프다. 이거 봐. 허리 아프다. 힘드셔요? 허리 아프지. 허리 아프죠. 힘들죠. 아이고. 아 이거 다 70, 80대가 다 된 노인네들인데. 어르신들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잘 큰 거 보면 기분 좋으시겠대요. 아유 좋으나 많아지. 자식 농사도 이렇게만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자식 농사?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못해요. 아유 맞아. 아유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야. 하고 싶다. 허리 필세 없이 손이 많이 가는 농사일.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심을 때는 힘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우리 영감이 시키면 이런 거 안 했다. 이렇게 하면서도 수확을 할 때 남을 갖다 줄 때 논아 줄 때 그때 제일 즐거워요.